뱅크샷. 득점 성공. 뱅크샷 성공하면서 점수는 한 점 차. 자, 많이 두꺼웠지만 그래도 방향이 딱 맞았어요. 오른쪽 뱅크, 오른쪽 옆 돌리기 들어갑니다. 동점. 아, 결국은 그 뒤돌리기를 놓치면서 이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네요. 초반 네. 공격이 좋았던 한지승 선수 점차이를 좀 벌려놨었는데 금방 쫓아왔죠. 네. 8-8. 자, 여기서 옆 돌리기로 갈 것인지. 네, 옆 돌리기로 안전하게 갑니다. 옆돌리기 길게 좋아요. 역전 9점의 강민구 선수입니다. 역시 강민구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면 지금 한시승 선수처럼 뭔가 실수를 줄이면서 좀 앞서나갈때 확 앞서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. 잠시 멈추게 되면 이렇게 강민구 선수가 추격합니다. 빅겨치기 공격 네. 깨끗합니다.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참 이 실수가 그 어려운 공을 치면서 실수를 하면 대부분 수비가 돼 있어요. 네. 근데 내가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치는 공에서 상대방에게 쉽게 열어주고 거기서 이제 맞는 데미지가 크거든요. 자, 넣어치기 굳이 힘쓰지 않아도 비껴치기인가? 넣어치기죠? 그렇죠. 들어갔어요. 아, 이 연결 보십시오. 3점 넘었습니다. 네. 순식간에 7점을 치면서 오늘 강민구 선수의 집중력과 그 연결 능력 그리고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 좀